그걸 수업 때 다음에 연애할 때 뭐예요? 누나? 이상해 뭐 그런 느낌? 아 여장치나 이런 것들 조심. 그냥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그 사이. 사귀기 전에 살짝 그 설렘을 더 느껴서 사귀기 전에 그 좀 막 문자 주고받으면서 속 오그라드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. 아니 친구였다고 바로 사귀면 재미 없잖아요. 네. 막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막 좋아한다는 거 티낼 수 있는 그런 거. 원래 친구였잖아요. 원래 아는 사이였잖아요. 근데 어느 순간 끊기지 않고 연락을 해. 그리고 만나. 만나서 놀아. 그리고 또 끊기지 않고 연락을 해. 그러면 이제 썰어 타겠지. 친했던 남사친? 남사친이랑 친했는데 어느 순간 모르게 탁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순간. 연하는 별로예요. 저는 연상파입니다. 저 연상 아니면 동갑파. 아무래도 동갑 많이 만나죠. 편하니까 자주 볼 수도 있고. 연상은 나를 챙겨주는 게 있잖아. 그리고 동갑은 친구야. 근데 연하는 내가 챙겨줘야 해. 괜찮아. 솔직히 연하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긴 해. 되게 친했던 친구한테 그런 걸 느끼는 거 괜찮아요.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제 칠판에 막 적고 있을 때 원래 걔랑 막 눈 마주치면 엄청 부끄러워하고. 게임을 하더라도 게임할 때 나만 봐줬으면 좋겠다. 되게 사귀기 전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다른 애들이랑 장난치면 질투나고 약간 거기 사이 끼려고 하고 그런 게 크던 것 같아요. 학원 끝나고 잠깐 집 가는 길에 장난도 치고 걔랑 얘기하고 집 들어가면은 막 잘 자라고 이렇게 인사해주고. 그걸 수업 때 다음에 연애할 때 뭐예요? 손 타는데요? 솔직히 수업은 나 손잡기라 생각하거든. 손 타는데 그러면 너무 막 좀 안아줘니까 장난치면서 팔 잡고 어깨 때리고 잡고 그 정도만. 이걸 수업에 가는데 원래는 뭔데요? 그 이상의 뭐 그런 게 있겠죠. 아 그 이상의 시끄러운 거야. 손 스치는 거는 약간 진짜 딱 그게 수업 타는 것 같아요. 손 잡는 순간부터 약간 아 여장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. 누나만 끼면 안 돼? 아 우리는 호르몬만 보는 수업. 이즘 아니요. 너무 막 오래 타면은요. 그리고 약간 되게 질리는 게 있어요. 최소 일주일 최대 간다. 아 근데 또 한 달은 너무 길어. 아 그럼 3주? 만나는 횟수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정도. 수업은 되게 짧게 하고. 근데 수업은 그리 짧게 하면 안 돼요. 근데 나 만나는 횟수는 자주 만나서 좋겠어. 만나는 횟수는 진짜 잘해. 내 수업 때는 핑크빛이야. 솔직히 썸이 더 설레는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사귀니까 아 이제 얘는 내 거야. 아 그러고 약간 설레는 게 식었다고 헤어진 적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딱 썸까지만 하는 애들이 많아요. 그래서 솔직히 저는 연애하면은 후회할 것 같아요. 진짜 절대로 된 사람 아니면 썸은 엄청 달라요. 근데 연애를 하면 이 사람과 나랑 엄청 친해서 그냥 되게 친구 같아요. 그냥 사귀면서 좀 날짜 이렇게 세다 보면 걔가 이렇게 막 내 일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점점 편해지면서 약간 애정이 식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연애할 때는 그냥 서로 뭐 하든 거니 그냥 스킨십만 있을 뿐이지 그냥 뭐가 이렇게 다 친구 같아. 옆에서 막 때리는 것도 그냥 친구 같고 내가 이렇게 팔뚝 하면 때리면 이렇게 나와 계속 나 팔뚝 하는